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그죠? 저는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전 투표소재에 다 붙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선관위로부터 제가 고발을 당했나요? 선관위가 축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날 투표하는 유권자한테 공지를 한 거예요. 오랜간 이 홍보수석께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보셨죠? 누가요? 그리고 고발됐고, 그죠? 모르세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홍보수석 수석 최근에 임명했는데 그 홍보수석님의 최소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모르고 임명하셨습니까? 그럼 모르겠는데요. 네.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큰일 났네요. 대통령 비서실의 상태가 만약 이러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안하무인의 태도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비서실장께서 얼마나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라는 답변이 아니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러이런 부분은 맞고 이러이런 부분은 틀립니다라든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떠어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이 정부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사참사입니다. 인사검증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인사검증 과정이 어떻게 됐고 누가 보고했고 그 정도는 하시죠. 누가 의사결정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저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바로 조치 좀 해주십시오. 오늘 회의에 출석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회의 때 비서실장을 상대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태도를 보면 그냥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고 모르겠는데요. 아는 건 답변. 답변하시겠죠. 예. 제가 그럼 그러면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아니 잠깐만요. 자 답변하지 마시고 예. 아니 제가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는데 답변하지 마세요. 예.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할 때만 답변하십시오. 이 방금 PPT에 나오는 청와대 소동 요런 기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네. 이 박성규 대변인이 이동관 홍보수석 몰래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김은혜 당시 대변인께서 이동관 수석에게 알리면서 홍보수석실 내 권력 암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기억 안 나세요? 당시 사실인가요? 보도 내용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아니 보도됐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당한 사실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기억하냐고 여쭤봤죠. 제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이 언론 보도도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냐고 여쭤봤냐고. 제가 기억하냐고 여쭤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거기서 끝내십시오, 대답을. 근데 사실이 아닌 경우에 이 같은 기사 보도를 인용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 아직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 답변을 해요? 네? 아니, 저는요.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이런 우려가 다시금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정상적인 홍보수석으로서의 첫 번째 이 질의 대답에 응하는 태도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되는 질문할 기회도 안 줬으면 사실 저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는 지금은 지사가 되신 분도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에 부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심밖에 없습니다. 수석이 뭐야 이거? 수석이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거꾸로 의원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십니까? 대통령실이 아까 자료도 제출하지 않죠. 출석하는 출석도 안 하죠. 의원이 물어보기도 전에 질의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의원이 뭘 잘못하는 것처럼 지금 거꾸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을 나무라고 있다고요. 여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대통령실에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어디 와서 개인적으로 지금 저한테 자신의 억울함을 일방적으로 호소하냐고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게 도를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네, 다 하셨나요?